이거는 몇 번이에요? 32번 빈칸 문제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선은 하지만 있니 없니?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눈에 띄게 그런 게 없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똑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봐. 여기 한번 볼까? 시작. There seems to 하면 뭐죠? 뭐뭐인 것 같다. There seem now to be as many tribes. Tribe가 부족이죠. Mm. 네. As many tribes. 부족은 셀수 있으니까 뭐예요? many고 또 conflict는 as much죠. 뭐만큼? 여기만큼. 그죠? 많은 갈등. 그들 사이에 많은 갈등도 있고 많은 부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만큼? As there have ever been. 지금까지 현재 완료야. 현재까지 있어 왔던 것만큼 즉 역대급으로 이런 뜻이야. 역대급으로 다시요. 역대급으로 as many tribes, as much conflict as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부족들도 많고 뭐 갈등도 그 부족들 사이에 갈등도 많대. 근데 conflict가 갈등 대립이거든요. 지금 이 글은 플러스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요. 이 글의 전제 내용이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is it possible 뒤에 거 먼저 볼까? 가능할까? is 밑줄, for 밑줄, to 밑줄. 그죠? 가능할까요? is은 가짜라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잖아. 이렇게 넘치는 부족들이 coexist 뭐 할까? 공존할 수 있을까? 이 단어 쓸줄 알아야 됩니다. 코가 함께잖아. 우리 동료를 뭐라 그래요? co-worker라고 하잖아요. 동료 있잖아요. coexist in a world. 어떤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where 다음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그죠? 우리 그들이라는 컨셉이 remains 뭐 하는? 남아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 그런 부족들 사이에서 공존하는 게 가능할까? 다시 이러한 부족들이 공존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세상에서 어떤 세상? 우리 아니면 그들 이렇게 너를 흑백 논리로 내 우리 팀뭐 우리 팀 너네 팀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세상에서 이런 거죠. 다시 이런 컨셉이 remain의 s가 있어요. 남아 있는 세상에서 이런 거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많은 부족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되게 뭐다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the title of Thomas Friedman's 2005 book, The World is Flat. 이거 지난번 9월 달 2학년 모의고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지구는 플랫하기 때문에 뭐예요? 정보가 빨리 흘러갈 것 같지만 뭐 이런 얘기인데 똑같은 책이에요. 그것도 아 이상해. 1학년 거 똑같은 책에서 1학년 거 발췌하고 2학년 거 발췌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발췌했던 책에서 또 11월 발췌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 고2 때 나왔던 그 책입니다. 이게. 다시 토마스 프리드맨의 2005 books인 2005년 이 책일까 우리 다음에 2005년 책의 타이틀 The World is Flat이라는 책은 이 책은 안중에 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The belief 믿음 매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 동격의 대치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뒤에가 완전하겠죠? 그쵸? Globalization 너무 중요합니다. 세계화가 inevitably 불가피하게 inevitably 불가피하게 우리를 뭐하게 해줄 거다? 완전 중요하죠? Closer together 우리를 더 아니 세계화가 됐어. 왜? 이책 제목부터가 그러네. The world is flat 이잖아. 세상이 평평해. 모난 게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세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 뭐해질 거다. 친해질 거다. 벽이 없으니까. 그치? 이건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그렇게 가정을 내리고 이 책을 썼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has done that. 그렇게 해왔어. 현재 완료. 그렇게 해왔어. 즉, 뭐죠? 세계화가 사람들을 좀더 가깝게 해주고 했어. 하지만 세계화는 또한 우리에게 뭐를?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뭐지? 단합하게 해주는 그거에 반대되는 어떤 좋은 게 들어가겠니? 마이너스가 들어가겠니? 마이너스 안 좋은 게 들어가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또한 뭐도 했다? 우리가 inspire 고무시켰다. 우리가 뭐하게 뭐했다? 부추겼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안 좋은 게 들어오겠죠. 그냥 이거 다 해석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When faced with 별표시합니다. 수동입니다. When you are faced with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했을 때 뭐를 인지된 위협, threat, 위협에 직면했어. 예를 들어서 crisis, financial crisis,
뭐죠? 재정 위기라든지 테러리즘이라든지 violent conflict, 뭐죠? 홍콩의 유혈 사태와 같은 어떤 폭력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refugees 하면 난민이에요. 난민과 이민 문제, 그리고 점차 커지는 갭이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가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커지는 갭. 이런 거를 이런 거에 여러분이 뭐 하면 직면했을 때 그죠? 사람들은 cling to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게? 더 타이트하게 cling to는 매달리다야. 더 뭐합니다?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팀에게. 내가 속한 팀.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가족. 여기에 더 타이트하게 꽉 뭐하는 경향이 있어? 매달리고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죠? 다시 뭔가 위협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내 편, 네 편, 내 편한테 뭐 한다는 거야? 더 열심히 달라붙는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found가 창시하다 이거에다가 er 붙인 거라서 창시자입니다. 한 창시자인데 뭐죠? 유명한 소셜미디어 컴퍼니인 한 창시자가 마크 주크버그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믿었어요.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된 겁니다.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가 would, 아 너무 중요하지. 이거 뭐니? unite us. 하나로 묶다. 아까 뭐 있지? bind 할 때 다른 번호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를 하나로 뭐 해줄 거다? 묶어줄 거다라고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근데요. in some respect, 어떤 면에서 라는 뜻이야. 괄호죠. 어떤 면에서 진짜 이 사람의 이거는 이슨 소셜미디어야? 소셜미디어는 has. 진짜 그렇게 했어. 그치? 사람들을 뭐 했어? 하나로 유나이트 해주기도 했어. 근데 이슨 또 소셜미디어예요. 이 둘은 소셜미디어예요. 소셜미디어는 동시에 이런 거죠. 그치? 동시에 has given. 뭐를 주었어? has given이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용식 동사입니다. has given. 목소리와 조직력을 주었어. organizational ability를 주었어요. 누구에게? 새로운 뭐죠? 사이버 종족들에게. 그치? 다시 한번 옛날에는 뭐 하지 못했던 뭐 이렇게 자기 보이스를 낼 수 없었던 그런 소수의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튜버에다 대고 뭐 할 수 있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심지어 막 테러리스트들도 뭐해? 유튜브나 뭐죠? 이런 SNS에다 글 올려서 야 같이 테러범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올리기도 하잖아요. 예문이 별로 안 좋아 나는. 자 그치 동시에 뭐예요? 목소리 그러니까 그동안 잠재 이렇게 뭐하던 조용하던 사람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다 내기 시작하면서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뭐하기 시작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조직력을 주고 그랬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뭐가 생긴 거야? 사이버 부족이 생긴 거죠. 아, 너무 중요합니다. 사이버 부족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뒤에 보세요. 여기 어법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some of whom이에요. 왜요 선생님? 여기 부족이니까 사람이니까 선행사가 부족이니까 훔을 했죠. 선생님이 훈은 안 되나요? 네, 이게 전치사라서요. 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훔 쓰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근데 이거 그렇게 바꿔도 되죠? 요번에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And some of them은 되나요? 당연하죠. 그치? 여기 뒤에 보세요. 이 문장 얘들아 너희들 이거 방송 듣는 사람도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그치? 여기까지 동사지. 이미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콤마 다음에 또 some of them으로 해놓고 them으로 하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 이 whom을 썼어. 왜? 이 앞에 있는 부족을 선행사로 받은 얘가 사람이니까 whom을 쓴 거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다가 접속사를 해가지고 접속사를 쓰고 some of them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너네 교과서랑 같잖아요. 서라고는 고등학교, 아 뭐죠? 교과서랑 내용이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내용과.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어서 some of which만 나왔는데 지금 사람이 나온 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걸 학교 선생님이 이번 기회에 얘네들한테 이걸 각인시켜야 되겠다 해서 안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어법 문제로 아니 쓰기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지? some of whom 그 사람들 사이버 새로운 신종 사이버 부족들의 몇몇은 그렇죠. spend 시간 돈 ing입니다. 뭐죠? 얘네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의 시간을 온통 비난과 division, divide가 뭐지? 나누다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야.
비난, 안 좋은 부정적인 사고를 퍼뜨리고 막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야. 어디상에서? 웹상에서. 이해되니? spend 시간 돈 ing입니다.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을 쓰다 할 때 여기 동사에 ing 쓰셔야 됩니다. 알지 그지? 너무 중요하죠. 네, 여기 서술형 내가 진짜 얘기했어요. 여기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some of whom을 뭐로 바꿀 수 있다? and some of them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요, there 이제 아까 했던 것도 나왔어요. 그죠? There seem now to be as many tribes. 그러다 보니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족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갈등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 뭐만큼 그죠? as many, as much, as 이겁니다. 뭐만큼?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완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만큼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요. eat for two. 그죠? 이러한 사이버상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비난을 퍼부어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세상인데요? 우리, 그들 이렇게 뭐하는 서로를 분열하는 그런 컨셉이 여전히 뭐하는 남아있는 아니 여기 remain에 왜 s 붙었어? 컨셉이 뭐야? 단수니까 여기 뭐 붙은 거예요? s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동사야? 뭐뭐인 상태로 남아있다.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태 안 돼요? 수동 태 안 돼요.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요거. 요거 그래요. 그리고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도 봐야 되겠네. it은 뭐지? globalization. it도 뭐예요? globalization. 맞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이버 뭐가 나왔어? 이 사람이 소셜미디어의 창시자가 그죠? 이거는 소셜미디어 얘도 뭐예요? 소셜미디어 이런 거죠. 이해되지?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